아내가 왕고를 가져 나와 풀밭에 널어 말린다. 하루는 해 주니까 금방 말라요. 흙탕 걸어서. 저녁에 또 걷어요. 이렇게 하루 정도를 말리면 자리를 맬 수 있는데요. 왕골은 이물질이 없고 하얗게 잘 바른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왕골을 손질하다 보니 벌써 저녁을 준비할 시간입니다. 삼남매 낳고 키우느라 복닥복닥 했던지 이제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고 부부만이 남았습니다. 아내가 고기를 굽는 동안 남편은 TV 앞에 앉아있다. 아저씨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사와서 좀 줘보는 거예요. 아버님이 고기 있다 하세요? 네. 아내가 거실에 밥상을 차린다.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는 아내. 오늘은 일까지 도와줬으니 밥상이 더 푸짐합니다. 한 잔 딱. 아저씨도 아유. 뭐 어떠냐, 네가 수사한 거냐, 내가 사온 거다. 역시나 반주가 빠지지 않는 애주가 환춘 씨. 남편이 소주를 마신다. 아, 제 너를 자꾸 바라본다. 나랑 술잡사야. 그리고 누가 바라봐요? 제 소리. 벽에 걸린 손주들 사진이다. 조금만 달라서 조금만. 그게 아니라 이거 얼마도 없는 안 된대. 이거 좀 따라줘라. 이왕이만 김마담 마지막이다. 김마담 여기다 술이나 한 잔 딸게. 아주 이뻐가지고 축까지. 다 따라야지. 그걸 어디다 남기냐. 흔들어서 따라. 나. 아유, 그렇게 오지 말고 아주 씹어서 어른의 입에다 넣어주지. 옛날에 난 어른 애들 길 때 오늘 좀 씹어서 먹어봐. 맛있다. 한 잔만 하시죠. 그리고 그만 약속해요. 좋아, 좋아. 아유, 난 경숙이밖에 없어. 우리 마누라 경숙이하고 잘 만났어. 너 밥 먹다 어디 뽀뽀 오는 사람이야? 에이. 그만 그래. 자꾸만 그러냐. 아, 이왕이면 다 젖먹게 보이는 게 좋지. 민수같이 보이는 게 좋아? 들판에 활짝 핀 연보라색 코스모스 꽃에는 벌들이 날아들고 있다.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경숙 씨의 하루는 왕골 작업이 대부분입니다. 지금은 끓는 물에 왕골과 염료를 넣어 물을 들입니다. 물감을 넣어야 하면 거기 또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있잖아요. 왕골이 진한 꽃분홍색으로 물들어간다. 왕골 자리에 들어갈 무늬에 따라 여러 빛깔로 물들여 사용을 합니다. 팍팍 삶아야 이 물감이 길어져가지고 안 빠져요. 왕골을 수확해 건조하고 물을 들여 자리를 매기까지 넉 달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 화문석. 참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을 투자하고 손도 많이 가고. 저 아저씨한테 배우고 시내한테 뵀어요. 자리를 내서 뛰어넘으면 시험회가 팔라다니셨대요. 잠깐이라도 쉬려면 자리 안 매냐고 성화셨던 시어머니. 그때는 참 야속했습니다. 하나 매는데 얼마나 걸려요? 그랬잖아요. 내가 둘이면 여름 매고 혼자만 보름 매고. 간격이 촘촘할수록 값을 더 쳐준다네요. 이건 50만 원짜리고 5푼짜리는 45만 원밖에 안 돼요. 한편 바쁜 아내와 달리 홀로 여유로운 남편 환춘 씨. 남편은 마당 의자에 우드커니 앉아있다. 왕골 화문석을 짜던 아내가 창밖에 있는 남편을 본다. 일로 와요. 아유. 저놈 할아버지가 그냥. 아유, 근데 왜 그러실까? 왜 작년에, 재작년에 도와주고 왜 안 도와줘? 재촉을 해야 자리를 메러 오니 속이 터지는 아내입니다. 아, 자리를 메자. 이제 좀 일을 하나 했더니 딴청을 피우는 환춘 씨.
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본다. 뭔데? 한 줄이라도 더 메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줍니다. 빨리 해. 허락을 때 해. 빨리 해. 왕고를 좁다란 틀 위에 올리고 앞뒤로 실을 엇갈려 엮는다. 지금이야 아내에게 역전됐지만 환춘 씨도 예전엔 자리매기 선수였죠. 자리를 하나 있잖아요. 그때는 안 쓸게요. 자리를 하나 매면은요 6만 5천 원 받았어요. 그러면은요 그래서 시어머니까 있잖아요. 제가 뭐 그 무슨 문양 있잖아요. 자리매다 지리만이 하나도 안 줘요. 발음 내려 말해봐. 죽겠네. 할 말 없지? 이제 돈 안 줘요. 그리고 있잖아요. 그리고요. 내가... 그 당신이 쓰고 있잖아요. 돈 좀 안 줘요. 그 사탕 사 먹을 돈도 없어요. 6만 5천 원도 그때 당신 돈 지금 것도 아니었어요. 근데요. 한 푼도 안 줘요. 자리 매달아서 드렸는데요. 아니 내가 내 저기 선수에 가서 다 잃는다고 좀. 힘들으시게요. 저 정빈 우리가 전부 거짓말만 하던 거래요. 난 옆에 있는데도 거짓말만 해요. 그랬잖아요. 저 지금 다... 집집마다 화문석을 만들던 시절 강화 5일장에선 화문석 장이 따로 열릴 정도였는데요. 그 솜씨도 제각각 이제 자리 하나씩 둘러매고 흥정하던 풍경은 사라졌습니다.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걸로다가 농사 조금 짓고 나머지 살림에 쓰는 돈은 이걸 해서 팔아서 썼으니까.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켜 주었던 화문석. 빛나던 그 명성도 이제 옛 이야기입니다.